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이사로 불법 재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. 그런데 이 대형 로펌이 조양우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세운 회사여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의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이 본격적으로 커진 건 지난 16일이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이 사안에 대해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. 법률 검토 중에 있는데 한 군데는 받았고요. 예, 광장은 받았는데. 법무법인 광장은 국토부에 조 전무가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은 위법이지만 행정처분하기 어렵고 현재 대한항공 미등기 이사인 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그런데 광장은 조양호 회장의 매형인 이모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. 이 변호사는 오랜 기간 대한항공 고문으로 있었고 특히 광장은 조윤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등 대한항공 관련 소송을 도맡아왔습니다.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다음 날 뒤늦게 다른 로펌 두 곳에도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. 광장 측은 설립자 이모 변호사는 이미 은퇴해 현재 영향력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조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을 몰랐다고 해명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눈총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이전부터 대한항공을 봐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이강입니다.